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오늘 참 감사한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려 마땅한 날입니다. 델라웨어 한인 연합경리회가 세워진 지 42주년을 맞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의 교회를 더욱 충성스럽게 섬기실 일꾼들을 세우는 뜻깊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뜻깊은 날, 교회 설립 42주년을 맞는 이 예배에 저도 같이 참여하게 된 것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참여해주신 소목사님, 또 교회 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후에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델라웨어 한인연합감리교회 42년의 역사는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픔의 날도 있었고 고뇌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까지 에베네셀 이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42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사랑이 싹터서 부부를 잃은 가족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가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성스럽게 바치된 헌금을 통해서 세계의 구석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힘있게 증거되는데 또한 이 교회는 참여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2년의 역사 속에서 이 교회를 쓰셔서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찬양할 따름입니다.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 마땅한 날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이 산상수훈은 참으로 주옥 같은 귀한 말씀들이 담겨 있어서 그리스도의 삶의 대헌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공독한 이 말씀의 전후를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대비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살인한다고 하는 외적인 행동도 중요하지만 살인을 낳게 되는 미움에 대해서 이 문제도 다스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간음하는 외적인 행동도 문제가 되지만 그 간음을 낳게 되는 영성적인 탐욕 이거 역시 다스려야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율법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삶을 넘어서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른편 뺨을 때린 사람에게 왼편 뺨도 돌려내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도 주며 오리를 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동행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은 예수님 말씀이 비현실적이고 실현이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인간은 저마다 다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 과연 꿈속에나 실현 가능한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 불가능한 그런 말씀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진정한 인생의 모습, 특별히 오늘 세움 받은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살아가셔야 할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리를 가고 속옷을 내주는 삶은 율법의 삶입니다. 세상의 법과 도덕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의 법이나 도덕을 지키는 삶, 여기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도덕과 법이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속옷
고발하는 사람에게 고독도 주고 오리를 가려고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는 엑스트라 마일, 이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운 받으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리를 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합니까? 속옷이 아니라 고독까지 내주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삶은 바로 사람의 삶입니다. 희생을 동반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세상이 오바는 오리만 가면 별로 손해될 것 없습니다. 속옷 정도만 주면 크게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옷뿐 아니라 고독까지 주게 되면 희생이 따릅니다. 오리뿐 아니라 심리를 가려고 하면 우리는 나 스스로를 찾아야 됩니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와 시간, 재물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리를 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서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삶, 진정한 사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에는 계산이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얘들한테 잘해야 이 다음에 이 아이들이 나를 박대하지 않겠지, 이런 계산하고 자녀들에게 잘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주는 나무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주고 또 주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속옷뿐 아니라 겉옷까지, 오리만이 아니라 신이를 가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수임을 받으시는 장로님, 권사님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40절 이하의 말씀은 이 도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화하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심리를 가는 사랑의 삶은 사랑의 대상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편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세리는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지으셨을까? 지옥불에 땔감으로 지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되던 세상이었습니다. 죄인인 세리도 이방인들도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사랑의 폭은 그것보다 넓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에게 부담 주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삶이 심리 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 이와는 달라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을 표현을 드리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폭이 넓어져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아니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가 있는 삶, 사랑의 대상에 제한이 없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오늘 세움을 받으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의 아픔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가슴에 품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벽을 넘어서는데 오늘 세움을 받으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부담 있는 사람에게도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펴는 심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심리가 있는 사랑의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넘어서서 마음에 안 들고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인 감정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힘만으로 일단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결심과 내 의지만으로 힘이 가는 사람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바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오르만져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힘이 가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힘이 가는 사람의 삶은 기도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속에서 내게 모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말하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1년 동안 그 인터뷰로 섬겼던 뉴저지의 갈보리 교회, 그 교회에서는 이제 장모님 권사님을 시험 봤을 때 특별한 인사랍니다. 우리 대개 아 장모님 축하합니다, 권사님 축하합니다 그러지요. 그 교회에서는 뭐라고 인사하느냐,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얘기 같지요. 삶, 아니 이 기쁜 날 삶과 조의를 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근데 의미가 있구나. 내가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게 됩니다. 이제부터 장로님 권사님의 이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감당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매일 죽는다. 이 고백 속에 동참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삶과 조회를 필요합니다라는 인사는 대단히 적절한 인사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이렇게 세워진 분들한테 인사하면서 삶과 조율을 구하는 것,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의미 있는 인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16년 현역 목회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한 40년을 풀타임으로 목회를 했는데, 목회한다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결국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자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사랑은 이론으로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정부의 일, 또 관리부의 일을 모든 게 잘 감당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를 섬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The people of God. 그러니까 교회를 섬긴다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풍년이 이 교회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권사님 세우고 사랑의 풍년이 깃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인 결론은 결국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만이 낫습니다. 결국 낫는 것은 사랑의 흔적입니다. 제 목회회장에서 많은 귀한 분들을 만나 뵙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장모님 한 분이 계십니다. 아, 이분은 그 조지타운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로 계셨던 분이 네 분이 다 의사셨는데요. 아주 정직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예 제 후임으로 목사님한테 그러셨다는데, 목사님 저는요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대사 뭐 이런 얘기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도신경 하다가 멈추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아가 강하셔서요 처음 교회 안에서 어떤 때는 어려운 시간을 맞이게 했습니다. 의견이 너무 강하셨어요. 아주 스트롱 오피니언 그런 분이신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어 가시는데 정말 우리 감독에서 말하는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으로 자라가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분이 이제 은퇴하신 후에 한국에 나가셔서 한림대학교 의과대 학장을 하시면서 의과대학 설립을 돕고 그 다음에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제 은퇴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을까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 말씀, 제가 우리 교회에 새로 찾아오는 방문자들이나 새로 등록한 교인들에게 환영하는 편지를 쓰고 싶은데 목사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지요. 그래서 매주 새로 오신 분들이시면 간단한 인포메이션을 적어서 장로님께 보내겠습니다. 컴퓨터가 나오는데도 장로님 꼭 친필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더 이상 편지 쓰기 어려울 때까지 쓰신 편지가 600통이 넘습니다. 그 장로님의 편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서 아시겠던 하나님께서 세례받고 장로가 된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장로님이 마신던 한인교회에서 크게 공헌하신 것은 당신이 의사이니까 의사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같은 프로페셔널인 사람과 가까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이 친구를 삼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보다는 세탁소 하시는 분들, 양목장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늘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분들은 어려울 때 찾아가시고 도와주시고 병원 갈 때 영어가 약하고 따라가 도와주시고, 사실 제가 섬겼던 마싱턴 안의 교회는 그 차갑기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사짜급자라는 명함도 못 내는 교회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 의사, 변호사 이런 사짜 붙은 사람만 나올 수 있는 교회다. 그렇게 소문이 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벽이 무너지는데 교회의 문화가 바뀌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그 장로님 하셨습니다. 왜? 그 장로님이 사귀는 친구가 꼭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의 문화를 바꾸는 데 이분이 공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에다가 자기 재산에 귀중한 부분을 마싱턴 한인교회 기증한다고 쓰셔가지고 그 장로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100만 불 이상의 교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것이 기금이 되어져서 지금 이제 10월달에 70주년에 다시 이제 헌당식을 하게 됐는데 웨슬리 윙이라고 하면서 다시 증축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스트롱한 오피니언스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교환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와서 그런 것은 목사님 처음 건축할 때 그때 내 주장을 꺾었더라면 우리가 훨씬 더 예산을 절약하고 두 번째 공사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제가 고향 고집부려서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마십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장로님한테 머리가 숙어지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저는 목사 앞에 그런 고백한 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만큼 낮아지셨다. 그만큼 겸손해지셨다. 그 장로님께서 인도하시는 도자기를 만드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는 저희가 매일 아침에 계란을 거기다 찜해서 먹습니다. 진실 십자가라고 하는 글 쓰시면서 그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아름다운 자취를 나누는 것 같은 장로님의 모습을 그려드립니다. 우리 한국말에 그런 게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일을 남깁니다. 오늘 세월 받는 장로님 권사님들 델라웨어 한인 감리교회 역사에서 이름을 남기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기시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름 속에 담겨지는 삶의 내용입니다.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기고 가실 것입니까? 어떤 삶의 역사만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까? 심리감사입니다. 쏟아부는 사랑의 삶입니다. 바로 그게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는 복된 인생의 것입니다. 오늘 새로 받으시는 장로님 권사님 힘이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가슴, 사랑의 손길로 섬기시는 이 사랑의 수고로 교회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사랑의 자체를 역사 속에 남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롱펠로의 인생 창가의 한 구절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모래바구에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격려를 받으시는 발자취 속옷뿐 아니라 겉옷을 주시고 오리만이 아니라 심리를 가시는 이 사랑의 발자취를 남기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고 칭찬받으시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